언니는 2종, 본인은 1종. 가격은 같은데 누가 먼저 딸까? 본인은 왜 1종 따는 거예요? 진로랑 가면인데요. 어, 진로가 어딘데요? 경찰? 아니요, 응급구조사예요. 아, 응급구조사. 어, 멋진 일을 하네. 근데 많이 힘들잖아. 어, 그 정도 용기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구나. 언니분은 직업 뭔데요? 그쪽으로 안 가니까 2종 따는 거잖아, 언니는. 네. 언니는 그쪽 아니고 다른 쪽이에요? 제가 아, 제가 직방. 여기 측정기인데 이건 이제 감독관이 쓰는 건 아니고 감독관 쓰는 건 따로 있어요. 네. 이거 우리는 수업용으로 쓰는 거고 점수는 이제 100점 만점에 70점 합격이에요. 감점 한두 개 넘으면 연연할 필요 없어요. 네. 가끔은 합격을 위해서 감점 하나는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실격만 안 되면 되는 거고.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의자부터 맞추시고 안전벨트 매야 되겠죠? 가끔 너무 긴장해가지고 안전벨트 안 매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 나와. 예, 그래서 차에 타시면 빨리 할 필요 없으니까 감독관이 기다려주니까 차 천천히 차 앉아서 안전벨트 매시고 의자 맞춰주시고 사이드 미러도 미리 점검하고 시험차는 뭐 우리가 세팅을 해놨어요. 거의 해놨으니까 점검하시고. 키가 몇이에요? 167이요. 167? 지금 아마 맞춘 데서 아마 본인의 의자를 약간만 앞으로 당기면 될 거예요. 내가 174니까 조금만 당기면 돼요. 많이 당기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클러치 기준으로, 클러치가 안 밟히면 기어 변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클러치 기준으로 의자를 잘 맞추시면 돼요. 브레이크가 좀 불편하더라도 클러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는 수동이기 때문에 기어를 내가 넣어야 되는데 클러치를 안 밟으면 기어를 넣을 수가 없어요. 클러치의 기능 4가지 혹시 알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좀 공부 좀 했어요? 네. 클러치 기능 4가지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틀려도. 출발. 출발. 출발할 때. 출발할 때. 자, 제가 설명해 줄게요. 클러치의 기능. 자, 설명합니다. 오토매틱은 클러치가 있어요, 없어요? 오토. 우리 부모님 타는 승용차들. 없어요. 없죠, 그죠? 네. 그냥 브레이크하고 엑셀만 있죠, 그죠? 네. 엑셀 밟으면 차 가고, 브레이크 하면 차 쓰고. 네. 두 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수동은 클러치라는 게 있어요. 오토는 기어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엑셀을 밟으면 부욱 속도를 내면 20 되면 기어가 저절로 탁 바뀌어요. 2단 부욱 또 그러면 RPM이 떨어져요. 여기 RPM이거든요. 이 RPM이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또 엑셀 밟으면 다시 올라가. 또 2000 가까이 오면 또 3단 바뀌고 4단 바뀌고 5단 바뀌다가 막 100km 달리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쓰잖아요. 그럼 속도가 내려가죠. 내려가면 또 다시 4단, 3단, 2단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근데 그 기능을 이제 오토매틱이라는 이 장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전자장치에. 근데 얘는 전자장치가 없어. 그냥 단순한 톱니바퀴, 우리 자전거 같은 아날로그예요. 이게 열을 밟아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능, 클러치 기능, 기어 변속. 근데 클러치 꽉 안 밟으면 기어 변속이 안 되겠죠. 네. 클러치를 덜 밟으면, 요만큼 밟으면 기어 변속이 되는데 끽끽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차 다 망가지는 거예요. 꽉 밟아야 돼. 그래서 클러치 밟을 때는 꽉. 알겠죠? 네. 그래서 기어 변속 기능이 있고 두 번째 기능은 동력을 연결하거나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동 걸려 있죠. 네. 동력이 지금 전달은 엔진의 동력은 지금 살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바퀴초 바퀴를 굴려야 되죠. 이 부하죠. 엔진은 출력이고 출력에서 부하 쪽으로 동력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클러치예요. 그러니까 동력 여기 바퀴측 부하가 있고 클러치측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 기어측이 있고 지금 기어를 안 넣었죠. 세 개가 있어요. 하나 엔진. 클러치, 왼발 클러치, 네. 그 다음에 이 기어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가 있어요.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내가 지금 클러치를 밟았다 뗐죠? 네. 얘가 지금 붙어있는 거야. 근데 얘는 바퀴측하고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죠. 중립이니까. 지금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는 순간은 여기가 붙어버리죠. 클러치를 밟는 순간 여긴 떨어졌어. 여긴 붙었죠. 기어를 넣어버리면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태 붙었는데 여기를 이제 붙여줘야 되잖아요. 네. 차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이 차를 그냥 내가 클러치를 확 들어서 탁 붙이려고 그러면 얘는 지금 톱니 밖에 돌고 있어요. 얘는 톱니 밖에 안 돌고 있죠.
안 들고 있는 이 무거운 부하를 여기에 탁 연결하는 순간 시동이 꺼지겠죠. 네. 잘 보세요. 탁 이렇게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요? 돌고 있으니까 부드럽게 붙여줘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밀어넣고 브레이크를 뗐어요. 부드럽게 붙으면 붙어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클러치의 기능 두 번째는 동력을 연결하거나 끊어주는 장치다. 두 번째 기능. 예. 세 번째는 동력을 내가 부드럽게 붙여주고 부드럽게 끌어주고 붙여주고 끌어주면 부하의 동력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겠죠? 네. 그럼 미세한 속도 조절이 되는 거야. 봐봐요. 이렇게 됐어요. 다시 밟아. 그죠? 미세한 속도 조절. 이해됐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미세한 속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닷땜 빠르고 밟으면 속도 점점 줄겠죠? 네. 왜? 지구상에는 마찰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아, 동력을 끊었다 붙여줄 때 속도 조절이 된다는 거. 이걸 언제 이용하냐면 우회전이나 유턴할 때. 유턴할 때는 여길 돌릴 때 너무 빠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다 드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드는 거예요. 요만큼이면 요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주차할 때 했잖아. 원래 이렇게 했죠.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죠, 이렇게. 네. 예, 원래 이거 잘못된 거예요. 차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원래는 주차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 하면서 브레이크 같이 써주는 거지. 살짝살짝. 원래 이렇게 주차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초보분들이 어려우니까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들쿵들쿵거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동력을 밟았다 끊어줬다 해야 돼. 이게 세 번째 기능이에요. 네 번째 기능은 시동 꺼지는 걸 방지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단 놓고 갔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이렇게 브레이크만 밟아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동이 꺼지죠? 시동 꺼지죠? 네. 그럼 시동 안 꺼지게 하려면 클러치를 밟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례 기능에서 1단으로 출발할 때 뭐부터 밟았죠? 클러치부터 밟았다. 시동 안 꺼지게 하려고. 네. 예. 그래서, 아, 클러치는 시동을 걸거나 끊어주는 장치. 그래서 네 가지 기능.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시동을 꺼트렸을 때 뭐 때문에 꺼트리는지 아는 거야. 아, 내가 해주게 내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무조건 시동이 꺼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 기능에서는 클러치를 먼저 밟았지만 도로 중에서는 클러치 먼저 밟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도로 나가면 빠른 속도로 달리죠. 50km로 달리고 있어요. 클러치부터 밟으면 어떻게 되죠? 동력이 끊어지죠? 동력이 끊어지죠? 클러치 밟으면 동력이 끊어지죠? 그러면 엔진은 따로 돌고 있고 바퀴축 따로 돌고 있죠? 동력을 끊어서 돌리는 거죠. 달려왔던 속도가 있으니까. 그럼 감점이 떠요. 엔진 브레이크 미사용. 그러면 여기를 붙인 상태에서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30km까지는 브레이크를 눌러서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30km까지 내려가면 그때 클러치를 밟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장례 기능에서 클러치를 먼저 밟았던 이유는 속도가 낮으니까. 도로 중에서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동력을 끊고 주행하는 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클러치부터 밟는 게 아니라 뭐부터 밟는다? 브레이크부터 밟는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보여줄 거예요.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한 번에 붙는 거야. 예. 이거 모르고 있으면 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지금 시험 코스가 아니에요. 네. 시험 코스는 아니지만, 시험처럼 내가 해볼 거예요. 자, 차에 타면 그래서 처음에는 안전벨트 매고 의자 맞춥니다. 그럼 감독관이 자, 시험 준비됐습니까? 물어볼 거예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빨리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네, 됐습니다 하면 자, 본인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게 옷이 껴가지고 안전벨트가 잘못해가지고 주행 중에 딱 풀리는 분들이 있어. 그럼 실격 뜹니다. 가끔 옷에 이렇게 껴서 이걸 껴가지고 옷이 이렇게 껴가지고 잠기는 분들이 있어, 이런 게.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제대로 천천히 확인해요, 이렇게. 할까? 그죠? 안 빠지죠? 그죠? 네. 그리고 준비됐습니다 하면 감독관이 그럼 시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 코스인데, 이거는 시험 코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시험 코스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끌고 나가면 설명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감독관이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걸 누른단 말이에요.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나오지, 그죠? 출발해서 나왔어요. 그럼 우리 장례 기능 때 출발할 때 뭐부터 했죠? 제일 먼저 한 게? 좌측 방향 지시등. 출발 신호예요. 차로 변경 신호가 아니라 차를 출발시킬 때도 깜빡이 켜줘야 돼. 켜야 여기서 오는 차가, 아, 이게 나올 수도 있구나 하고 주의하겠죠? 네. 그래서 깜빡이, 요거 안 켜서 감점 많이 먹어요. 요거는 언제 끄냐 하면, 우리 장례 기능에서는 삑 소리가 났죠? 네. 여긴 삑 소리가 안 나요, 도로주행에서는. 그냥 5m, 저기 앞에 보면 항색 점선 보이죠? 네. 저기 지나가면 끄면 돼요, 그냥.
예. 차로를 이렇게 옮겨도 다 안 들어가도 그냥 끄면 돼. 알겠죠? 네. 그래서 깜빡이부터 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내려야 되겠죠, 이걸. 내려야 되는데, 이 주차 브레이크를 내릴 때, 브레이크 안 밟고 내리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내리면,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차는 멈춰 있죠. 왜? 네. 평지니까. 중력 때문에. 근데 차는 브레이크 안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연히 감점이 뜨겠죠. 그래서 항상 브레이크 먼저 밟고, 그리고 내려야 돼. 요거는 어디 바퀴 브레이크? 안 알려줬구나. 뒷바퀴 브레이크. 요거는? 앞바퀴. 앞바퀴. 자전거도 두 개 있죠? 네. 그러니까 뒷바퀴 브레이크를 내리기 전에 앞바퀴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내리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기어부터 넣지 말고. 네. 왜 기어부터 넣지 말냐면 기어를 딱 넣고 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차가 와. 그럼 못 가죠? 네. 못 가면 기어를 넣고 있죠? 네. 감점 뜨는 거야. 아... 네. 장내 기능은 감점이 없었지만 도로 중에서는 감점이 있어요. 아... 정지 중 기어 미중립. 그래서 먼저 보고 차가 온다 그럼 계속 보내.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네. 보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제 차가 안 오네 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황색선까지 가면 끄라 그랬죠. 네. 자,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깜빡이를 툭. 오케이. 네. 네. 알겠죠. 명심하세요. 네. 다 기억해야 돼요. 자, 저기서 우리 좌회전 할 거예요. 그러면 네, 나오죠. 깜빡이 켜고. 자, 클러치 밟아야 되겠죠. 멈췄다 가야 되니까 클러치 밟고 지금 30 이하니까 30에서는 마음껏 밟아요. 자, 한번 정지. 정지하고 뭐 정지하면 뭐 하라 그랬죠? 기어를 중립. 이거 잡고 있어도 돼요. 네. 중립. 왜냐면 기어를 넣어야 되니까 잡고 있고 기어는 이렇게 사선으로 넣으면 4단 들어가요. 항상 수평과 수직. 수평과 수직으로. 자, 수평과 수직으로. 명심하세요. 브레이크 떼고 있으면 감점 없겠죠? 밟고 있는 거. 세게 안 밟아도 돼요. 살짝만 밟아도 돼요. 살짝. 세게 밟으면 발목 아프거든. 가볍게. 엑셀 밟을 때는 뒤꿈치 놔두고 앞꿈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리고 기어를 넣기 전에 브레이크 먼저 떼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감점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기어를 넣는다 출발하려고 먼저 떼는 분들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감점 뜬단 말이에요. 항상 기어 넣고 나서 브레이크를 떼세요. 빨리 안 해도 되니까. 순서를 정해 머릿속에서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기,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기. 그리고 기어 빼고 클러치 들기, 기어 빼고 클러치 들기 머릿속에. 그리고 수영할 줄 알아요 혹시? 네. 물장구 알죠? 네. 기어 바꿀 때 이렇게 발 엑셀, 기어 바꿀 때 클러치 밟으면서 떼고 클러치 떼고 떼고 이렇게. 네. 왜냐면 이 클러치 밟고 엑셀 밟으면 RPM이 확 올라가거든. RPM 3000 이상 올라가면 3번 올라가면 실격이에요. 운전 능력 부족. 알겠지? 자, 여기서 여기도 신호위반들 많이 하니까 조심해야 돼. 이거 봐, 신호위반 한다고. 빨간불인데 가잖아, 이거. 예, 항상 조심해야 돼. 자, 자, 기어 변속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속도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20 이상 되면, 자, 20 이상이죠? 네. 3단. 자, 다시 엑셀 밟고, 40 이상 되면, 보세요. 40 이상 되면, 4단.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RPM이 2000 되면 바꾸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멈췄다 갈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RPM이 2000 될 때마다 바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방법 다 문제가 뭐냐면, 계기판을 봐야 되죠? 네. 난 앞을 봐야 돼. 근데 계기판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호위반할 수도 있고 실격될 수도 있고. 도로가 또 직선이 아니죠. 삐뚤삐뚤하면 기어 변속하느라 차 넘어갈 수 있죠. 사고 위험해서 실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프트 업. 기어를 위로 올리는 걸 시프트 업. 기어를 내리는 게 시프트 다운인데 시프트 다운을 할 때는 이 계기판을 봐도 되는데 왜냐면 속도를 낮추니까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근데 속도를 올릴 때는 계기판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RPM 2000일 때 엔진 소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죠? 시끄럽죠, 엔진 소리. 네. 이 소리 기어 변속. 근데 이까지 올라가면 안 돼. 시끄럽죠. 자, 엔진 소리가 이게 엔진 회전 돌 때마다 엔진 소리가 시끄러워져. 그럼 출발할 때 변속. 자, 내려가겠죠, 다시 RPM. 또 변속. 오케이?
그래서 출발은 또 2단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자, 1단하고 2단 차이는 뭐냐면 시동이 잘 꺼진다라는 거. 2단은 7km가 안 됐는데, 자, 클러치 차지 듭니다. 1km, 2km, 3km, 4km 됐는데 탁 꺼져. 자, 보세요. 1km, 2km, 3km, 4km, 5km, 6km, 7km 들어도 안 꺼져. 이해됐어요? 네. 네. 어차피 천천히 가니까 계기판 좀 봐도 되겠죠? 네. 어차피 요 앞에 잠깐 가는 거니까 그때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요령이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경사로 해서 출발할 때 반클러치 쓰는 방법. 두 번째는 우리가 클러치 출발. 클러치로 부드럽게 들어서 속도가 8km 되면 엑셀 밟으면서 가는 거. 두 번째는 엑셀 먼저 밟는 거. 예를 들어서 기어를 넣었죠? 네. 이러면서 클러치 드는 거예요. RP 2000 안 넘죠? 2000 정도죠? 여기서 밟으면서 클러치 천천히. 여기 엑셀 출발이야. 자, 보세요. 먼저 엑셀부터. 우리 오토차도 아빠 운전할 때 뒤 놓고 출발할 때 엑셀부터 밟죠? 네.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천천히. 왜냐하면 엑셀 출발이 동력이 잘 붙어요. 그래서 시동도 잘 안 꺼져. 그래서 다양하게 해보세요. 괜찮아. 도로에서 시동 꺼먹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엑셀 출발도 해볼 거예요. 잘 보시고. 그리고 내가 RPM 2000, 자, 계기판 보세요. 본인 계기판 보세요. 저는 계기판 안 볼 거예요. 아, 이때 기어 변속 하는구나. 그리고 기어 변속 할 때도 잘 볼 때, 손을 볼 때, 빨리 하는지 천천히 하는지, 그것도 잘 보시고. 빨리 안 할 거예요. 느긋하게 할 거예요. 네. 자, 도로에서 이렇게 시험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좌측 깜빡이. 브레이크 밟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도로니까 차가 지나가고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왼쪽을 보는 거야. 자, 차가 온단 말이에요. 보고 있다가, 차가 안 올 때, 급하게 갈 게 없는 거예요. 다 보내. 감점 안 먹으니까. 에? 차가 있는데 나가면 이제 실격되는 거예요. 자, 엑셀 출발할 거예요. 발 잘 보세요. 자, 2단 넣었죠? 엑셀을 밟으면서 클러치를 천천히 듭니다. 자, 엑셀 밟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깜빡이 꺼주고. 다 안 들어야 돼요. 자, 2000. 3단. 잘 보세요. 속도 올라갑니다. 2000. 그러니까 지금 보면 RPM 내려가 있죠? 네. 여기서 또 이제 RPM 2000 올라가면 거의 60km거든요? 그때 5단 듣는데, 우리 5단 안 넣어요. 예. 그래서 1단하고 2단하고 차이는 뭐냐면, 1단은 우리가 기어를 한 번 더 넣어야 되죠. 1, 2, 3, 4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2단은 2, 3, 3 올라가면 돼요. 기어를 한 번 들러도 되는 거죠. 단지 시동이 좀 잘 꺼지고, 1단의 장점이 시동이 잘 안 꺼진다는 거고, 2단은 잘 꺼진다는 단점이고, 그리고 1단은 잘못하면 말을 많이 타요. 엑셀 잘못 밟으면 들컹 들컹 들컹. 그래서 웬만하면 부드럽게 출발하고 2단 하라는데, 본인이 시험보다 자신 없으면, 자, 지금 멈춰야 되죠. 지금 클러치 밟으면 안 되죠. 브레이크 발. 그죠? 이제 30 됐죠. 이때 이제 클러치를 밟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마무리. 브레이크 있자지. 브레이크 천천히. 앞차 뒷바퀴가 살짝 보이게. 이렇게 정지. 그리고 기어. 중립 천천히. 빨리 중립 안 넣어도 돼요. 10초 안에만 넣으면 되니까. 10초 길어요. 네. 탁 하려 하지 말고. 또 발부터 탁 떼면 시동 꺼지니까. 항상 멈췄을 때는 손부터 중립하고 발. 오케이? 네, 손부터 하고 발. 그 다음에 출발할 때도 기어 먼저 넣고 발. 발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손부터 먼저 하는. 자, 브레이크 떼면 안 되죠?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이제 떼고 엑셀 밟으면서, 그죠? 그리고 클러치 활 들면 되죠, 그죠? 다 들었어요, 그죠? 자, 2000 됐죠? 3단. 엔소리도 잘 들어보세요. 9, 4단. 근데 만약에 앞차가 느리게 간다. 자, 앞차가 속도가 느려요. 느리면 내가 기어를 다시 3단으로 낮춰줘야 돼. 왜냐면 이 기어마다 속도비가 틀리잖아요, 그죠? 아까 2단은 0에서 20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앞차가 늦게 속도를 줄여가지고 내가 15km로 가야 돼. 그럼 2단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왜냐면 4단은 시동 꺼져버려. 22km에서.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수동은 계속 기어면서 본인 손이 오토라고 생각하면 돼. 예,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가면 손이 놀면 안 되고, 속도가 또 밑으로 내려가면 손이 놀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속도가 다 50km 정도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유지를 하니까 손이 안 놀아도 돼. 그죠? 손이 놀아도 돼. 하지만 저 차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쓰거나 이럴 때는 손이 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멈출 때는 기어 변속을 할 필요 없어요. 자, 신호등이 빨간불이 돼서 내가 멈춰야 돼. 네. 진행할 때만, 초록불이고 차가 막힐 때만 기어 변속을 하는 거고, 네. 내가 계속 달려야 되는데 속도가 줄여야 되면 기어 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빨간불이죠? 네. 기어 변속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브레이크에 발 얹고, 그죠? 자, 브레이크에 발 얹었어요, 그죠? 자, 속도 내려가죠? 네.
자, 좀 내려갑니다. 그죠? 자, 내려가죠? 30 됐죠? 네. 됐죠? 이제 클러치. 꽉. 그리고 브레이크. 그리고 정지하면 손부터. 손부터 왼발 떼. 느리게 하죠? 빨리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도로 나가면 긴장되고 무서울 거예요. 하지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사고 안 나니까. 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여기서 우회전차가 탁 나오는데, 네. 어우, 거리가 충분한데도 본인들은 불안해해요, 되게.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쓰거나 핸들 꺾는다고. 꺾지 마세요. 브레이크만 살짝 눌렀다 떼시면 돼. 알겠죠? 예, 가속 구간처럼. 자, 시끄럽지 않은 소리. 예, 절 나온다고 해드려도 꺾으면 안 돼요. 네. 예. 자, 그리고 채점기에서 이제 멘트가 나올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멘트 나오면, 150m에서, 자, 속도 줄죠? 자, 줄으면 속도를 줄였죠. 브레이크. 네. 자, 기어 변속을 해야 되죠. 3단이에요. 그죠? 네. 느려졌죠? 네. 2단 바꿔줘야 돼. 오케이? 네. 3단 꺼지니까. 다시 속도 올라가죠? 다시 3단. 그러니까 속도가 줄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되면 손이 바빠져야 되는 거야. 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5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나올 거예요. 들어보세요. 꽤 멀어요, 500m. 뭐 옮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그러면 또 300m 또 나올 거예요. 깜빡이는 150 듣고 키면 돼요. 나오죠? 자, 안전거리 이만큼 띄우시면 돼요. 앞차의 뒷바퀴가 내, 이 윈, 이거 윈드실드라 그러거든요? 네. 이 창문 절반 정도 뒷바퀴 걸치게. 약 150m. 자, 나왔죠? 자, 깜빡이. 자, 우회전은 2단 또는 3단인데, 위험하면 2단. 위험하지 않으면 3단.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별로 위험한 게 없어 보이면 3단으로 돌 거예요. 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그죠? 자, 속도 30 이하에서 클러치 밟고 3단 넣었어요. 그죠? 네. 클러치 잘 떼고, 그렇게. 자, 왜 기어를 바꿔야 되냐면, 왜 기어를 바꿔야 될까요? 달리는 게 속도를 줄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4단으로 이렇게 가다가, 자, 50km 가다가 40km로 우회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회전 20 이하로 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4단 놓고 달리다가 20 이하로 속도를 줄일 거야, 우회전 하려고. 자, 우회전 하려고 속도를 내가 줄입니다. 브레이크 밟고. 자, 그럼 속도 내려가겠죠? 네. 자, 속도 내려갑니다. 내가 차가 떨려, 안 떨려, 지금? 뭐야, 시동 꺼진다는 얘기죠? 네. 기어 변속 안 하면 이렇게 꺼지는 거야, 도로에서. 이렇게. 그래서 기어 변속을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꼭 기어 변속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저 속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면, 속도를 줄이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라, 기어를? 낮춰서 바꿔줘라, 서단 기어로. 낮은 속도에 맞는 기어로. 네. 자, 차로 변경 설명합니다. 차로 변경. 네. 자, 차로 변경은 우선 전방부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전방부터 내가 안전한지 안 한지 먼저 확인 1번 하고, 네. 2번이 뭐냐면 방향지시등 키는 거예요. 자, 방향지시등 미리 킵니다. 그죠? 켰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개를 돌려 왼쪽을 보는 거야. 어, 차가 있네? 앞에 봐. 다시 보고 없네? 살짝 핸들 약간만. 이렇게 점선에서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들어오고 나서 깜빡이 여유 있게 끄면 돼. 빨리 끌 필요 없어요. 오히려 빨리 끄면 감점이에요. 네. 자, 속도 30 이하니까 클러치. 그죠? 네. 자, 지금 3단이죠? 그럼 당연히 2단 바꿔주고. 출발. 빨리 안 해도 돼요. 네. 자, 다시 RP 2000이죠? 3단. 4단. 이렇게. 자, 깜빡, 앞에 전방 위험한 거 없죠? 네. 자, 깜빡이. 자, 고개를 돌려서 왼쪽 보고. 없어. 살짝. 별로 안 돌리죠? 네. 네. 핸들 내 한번 보세요. 핸들 가볍게 잡죠? 꽉 잡으면 안 돼, 핸들은. 가볍게 이렇게 올려놓듯이. 오케이? 네. 이거 들어오고 나면 깜빡이 끄시고. 이렇게 가볍게 잡는 거 보이죠? 살짝. 이거 꽉 잡는 거 아니야. 가볍게. 여기 보이시면 손을 잡았을 때, 핸들 잡았을 때 V 보이죠? V. 네. 이 V. V자가 되게. 그죠? 이렇게 넣지 말고. 원을 만들지 말고 V가 되게. 이렇게 잡아. 그리고 전방 항상 멀리. 항상 멀리 보세요. 운전을 잘하는 건 딴 거 없어. 겁먹지 말고 멀리 보고 어깨 힘 빼고. 알겠죠? 자, 500m 좌회전이라고 그랬죠? 자, 신호등을 보는 거예요. 아, 저 신호등 좌회전 못하죠? 그러면 기어 변속 할 필요 없는 거야. 그죠? 그냥 멈추는 거야. 그죠? 자, 300m. 자, 150에 깜빡이라 그랬죠. 그죠? 자, 브레이크에 발을 가야죠. 이제 브레이크 발로 갑니다. 살짝 얹어놓는 거, 힘 빼고. 깜빡이고. 그죠? 계속 가요. 엑셀로 안 가도 돼.
시동 안 꺼져요. 누르지만 않으면 차는 계속 굴러가. 자, 계속 굴러가죠? 네. 응, 계속 굴러가. 아무거나 누르지만 않으면 돼. 이제 클러치 밟아도 되죠? 네. 클러치 밟아. 자, 브레이크로 마무리, 그죠? 스타트. 중립? 왜냐면 우리 장례 기능에서도 본인 1단으로 계속 간 거 알죠? 네. 그게 크리프 기능이야. 크리프 기능. 4단도 쭉 가요. 몇 킬로로? 23킬로로 쭉 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제 꺼지는 거야. 그때는 엑셀부터 밟아야죠. 우리 장례 기능 하듯이. 30 이하에서는 마음껏 클러치를 밟아라. 오케이? 예. 그리고 클러치를 밟을 때는 꽉! 뗄 때는 빨리 떼야 될 때도 있고 천천히 떼야 될 때가 있는데, 기어를 위로 올릴 때는 빨리 떼도 돼요. 왜냐 우리가 2단에서 3단 속도까지 올린 다음에 기어를 바꾸죠. 네. 그때는 빨리 떼도 돼. 그죠? 네. 기어 속도랑 내가 2단에서 3단 할 때 20 이상 올려서 바꾸잖아. 그럼 3단 속도잖아. 네. 그럴 땐 빨리 떼도 돼요. 근데 속도가 안 맞을 때는 어떻게 돼요? 천천히. 출발할 때 천천히, 기어랑 속도가 안 맞을 땐 천천히. 왜냐면 엔진이 요 돌고 있는 부하 쪽하고 클러치 디스크가 네. 서로 적응될 때까지 천천히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지가 팍팍 뜨는 게 아니라 밟을 때는 무지가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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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적으로 뗄 때만 상황을 봐서, 아 지금 3단 속도야, 지금 2단에서 3단 속도가 올렸어, 그때는 바로 떼도 돼. 근데 아 속도랑 안 맞아 기어가, 그때는 천천히. 특히 시프트 다운일 때 많이 그렇겠죠. 그때는 팍 뜨면 차가 텅텅텅 한다고. 안 맞으니까, 속도가 안 맞으니까. 그것 말면 돼. 그럼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 이해되네? 자, 엑셀 밟으면서 클러치 천천히. 좌회전은 2단 또는 3단. 지금 기어 바꿀 필요 없어요. 그 2단으로 좌회전 하면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핸들 풀리고 나면 3단. 자, 다시. 자, 이제 2000 됐죠? 4단. 이렇게 직선 도로는 계기판을 봐도 되는데, 커브길에서는 보지 마세요. 특히 신호등 앞에서는. 그 RPM 2000 소리에 딱 4단 놓고 가면 딱 보세요. 60 안 넘죠?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60 안 넘어. 소리로 우리 속도를 아는 거야. 2단 놓고 이 소리가 나면은 22km, 25km. 3단 놓고 이 소리가, 이 엔진 소리가 나면은, 예, 40km. 오케이? 예. 그 다음에 5단 놓고 이 소리가 나면 거의 80km. 이렇게 다 있어요. 예. 자, 유턴. 예. 자, 좌측 깜빡이 켜고 150m 나오면 150m 그죠? 유턴입니다. 자, 이제는 유턴 못하죠? 그럼 브레이크 바로 얹는 거예요, 그죠? 예. 못하니까 우리 기어 변속 할 필요 없죠? 유턴입니다. 예. 기어 변속 하시니까 저 앞에 점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돌면 실격이거든요? 이 점선에서. 자, 30 이하죠? 클러치 꽉! 30 이하에서는 망할 거. 자, 여 앞에서 점선 3개 보이게 노란색 돌면 실격이니까 정지. 그리고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천천히. 자, 유턴은 핸들을 빨리 다 돌려야 돼. 그래야 차가 3차로 딱 떨어진다고. 늦게 돌리면 저기 벽에 쳐박아요. 오케이? 네. 예. 그리고 유턴은 1단 또는 2단. 1단은 그냥 출발하면서 클러치 들면 돼요. 그냥 장례 기능 하듯이. 근데 2단은 아까 얘기했죠? 빠르다 그랬죠? 다 들면. 네. 기억나요? 네. 줬다 끊었다. 줬다 끊었다. 2단으로 해볼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 우회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줬다 끊었다. 특히 핸들 풀기 전에 클러치 다 들으면 빨라요. 핸들을 풀기 전까지는 다 들면 안 돼, 클러치를. 알겠죠? 네. 핸들을 완전히 풀려서 똑바로 갈 수 있을 때 그때 다 들어도 돼. 그럼 직선으로 가지잖아. 그런데 다 돌리기 전에 들어버리면 빨라지면 차가 2차로 넘어가 버린다고. 이해되셨죠? 그것만 명심하면 돼. 자, 해볼게, 내가. 밟았다 됐다. 이때도 브레이크는 그냥 살짝 힘만 빼면 돼, 이렇게. 보세요. 힘만 빼면 돼, 이렇게. 힘만. 엑셀로 갈 필요 없어요. 유턴할 때는. 우회전도 마찬가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자, 신호 바뀌었죠. 자, 2단을 넣었어요. 그죠? 브레이크 힘 뺐어요. 클러치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이렇게. 뗐다, 밟았다. 밟았죠. 그죠? 네. 느리죠? 네. 뗐다, 밟았다. 느리잖아. 그죠? 뗐다, 밟았다. 이제 풀렸죠? 네. 이제 다 들어도 되지. 그럼 우측 깜빡이 켜고, 이제 종료하는 거예요. 그죠? 종료지점 도착했습니다. 자, 클러치 꽉꽉. 브레이크. 그죠?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죠? 깜빡이 끄지 말고, 시동. 이렇게 끄는 분들이 있어요. 감점돼요. 한 번 더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험 끝.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B코스 할 건데, 본인이 지금부터 운전할 거예요.
자, 내가 이제 가는 동안 다 알려줄 거야. 내 말만 듣고 따라 하면 돼. 네. 따라 하시고, 그리고 혹시 시동이 꺼지면 당황하지 말고, 네. 자, 차분히 기어 빼고 시동 거세 하면 시동 걸면 돼. 우물쭈물 할 필요 없어요. 도로 지금 차 없어요. 네. 지금 일요일 오전 없으니까. 그리고 차로가 3개 있기 때문에 내가 시동 꺼먹고 내가 비상 깜빡이 눌러주면 다들 피해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배우세요. 네. 내려서 뒤로 들어오세요. 앞으로 오지 말고. 네.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합격 소리 들으면 좋겠죠. 자, 왼쪽 한번 사이드미러 한번 보세요. 사이드미러 보면 뒤에 적재함 끝 보이죠?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여기 적재함 보이죠? 적재함. 아, 화물 네. 적재함. 네. 적재함 수평이죠, 그죠? 네. 자, 왼쪽 수평 보세요, 적재함. 저 뒤에 멀리 차 있는 거 보이죠? 네. 저 차들이 적재함 위에 있어요? 적재함 밑에 있어요? 밑에. 위에 있잖아. 저들 뒤에 서 있는 차들. 차들이 적재함 위에 있잖아. 이해 안 돼요? 근데 왜 얘? 잘 봐요. 네. 아. 봤어요? 아, 네. 왼쪽 차들이 적재함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위에 있죠? 네. 그러면 차로 변경이 가능한 거야. 예. 이해됐어요? 근데 저 차들 한번 잘 봐요. 오면 잘 보면. 적재함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왼쪽 차 보세요. 잘 보세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저 보세요. 그죠? 그러면 차로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저 차들이 나보다 빠른 거야. 그러면 저 차들이 저 있을 때 똑같아. 본인 50, 제들도 50이야. 그럼 똑같이 유지되고 있죠? 네. 그때는 겁먹지 말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클러치 밟고 시동을 걸어주세요. 클러치, 시동. 자, 깜빡이는 꺼주세요. 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길을 어느 정도 암기해야 되겠죠? 네. 얘가 멘트가 나오지만, 아까 조수석에서는 이게 들렸지만,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이게 안 들려요. 길을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 건물이나 도로를 암기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천재가 아닌 이상. 나도 그건 안 돼요. 여기를 늘 다니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멘트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할 거예요. 너무 이거 의지하지 말고 첫 번째 방법 B코스다. B코스를 암기할 때 뭐 C나 A도 마찬가지지만 B코스 할 때 출발하면 차 여기서 진입해서 왼쪽으로 차로 변경 한 번. 여기 1차로 있죠. 1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쭉 가다가 차로 변경 한 번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다가 좌회전 한 번. 그게 2에서 2. 그 다음에 우회 좌회전 또 한 번. 2에서 오른쪽 끝으로. 또 좌회전 한 번, 1에서 오른쪽 끝으로, 나머지 우회전 두 번. 어? 근데 좌회전 2에서 오른쪽 끝으로 했는데 왜 1에서 4지? 아, 내가 좌회전에서 끝으로 붙은 차로가 저절로 1차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B코스는 차로 변경 한 번, 차로 변경 더 이상 없고, 자, 우.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로드뷰로 조금 미리 반하세요. 오케이? 네. 예, 그러면 쉽게 됩니다. 자, 2시간 정도는 쉬는 시간 없이 풀로 갑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발 얹었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클러치 밟지 마세요. 주차 브레이크만 내리세요. 들면서 버튼. 그렇죠. 자, 계기판 불 꺼진 거 보이죠? 자, 왼쪽 보세요. 자, 차가 오면 기다리세요. 기어는 손을 얹고 있고. 기어에 손을 얹고 있어요. 손을 얹고 있어요. 늘 준비하라는 얘기. 왼쪽 보세요. 안 오죠? 네. 이제 클러치 밟고 기어 넣으세요. 아니, 1단이고 2단. 2단 연습할 거예요. 자, 왼쪽 보세요. 없죠? 네. 출발. 브레이크는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드세요. 그렇지. 오케이. 자, 이제 깜빡이 꺼주고. 오케이. 이제 엑셀 밟고. 붕.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오, 다시 엑셀 밟고, 좌측 깜빡이 켜세요. 천천히 밟아, 세게 밟지 말고. 왼쪽 보세요. 없죠? 앞에 보세요. 이렇게. 오케이? 네. 세게 밟을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빨간불이잖아. 살짝만 밟으라는 얘기. 깜빡이 끄시고. 엑셀 살짝 좀 더 밟고. 그렇지, 그렇게. 이해됐어요? 이제 차로 변경 없어요, B코스는. 네. 자, 이제 요 정도 오면 이제 브레이크 바로 앉으세요. 요 정도 한 30m야.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세요. 약
네, 이제 브레이크 살살 누르세요. 그렇지,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그렇지. 알겠죠? 이렇게 굴러가잖아, 이렇게. 이제 정지. 이제 기어를 빼고, 왼발 들고, 기어는 잡고 있어요. 예, 네, 잡고 있어요. 항상 쭉 갈 준비하는 거야.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엑셀로 가고, 푹, 속도 올리고. 자, 클러치만 밟고, 3단. 그렇죠. 엑셀 밟고,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오케이, 됐어요. 잘했어요. 멀리 보세요. 엑셀 계속 밟아요. 3단. 오케이. 저까지 가야 되니까. 너무 세게만 밟지 말고. 그렇지. 요 속도 좋다, 요 속도. 어, 요거 좋아요. 약 300m 앞, 정전입니다. 자, 이제 엑셀 힘을 약간 빼세요. 많이 빼지 말고, 약간만. 네, 그렇지. 자, 요 정도에서 이제 브레이크 바로 앉아요.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앞에 멈출 거예요. 예. 자, 계기판 보니까 30km 이하죠? 이제 클러치 밟아. 네, 브레이크로 조금씩 조금씩. 브레이크 살짝 힘 빼고. 예, 다시 브레이크 살짝 누르고. 자, 브레이크 힘 빼고, 힘 빼고. 자, 브레이크 정지. 기어 중립. 예, 왼발 들고. 그렇죠. 기어 잡고 있어요, 편안하게. 핸들 너무 밑에다 보면 이게 팔이 꼬일 거야. 약간 위에 이렇게 잡고 편안하게. 예, 그렇지.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예. 자, 2단으로 좌회전할 건데, 얘들은 1차로 갈 거예요. 우리는 2차로 갈 거예요. 옆에 차 쳐다볼 필요 없어. 요렇게 긁지 말고, 요렇게 가면서 긁는 거예요. 약간 홀을 크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좌회전할 때는 약간 타이트하게 도는 거고, 얘들은 좀 직진하듯이. 횡단보도가 끝이 안 보이면. 저 빨간 페인트 보이죠? 자전거 도죠? 그게 내 몸을 지나간다는 느낌 들면 그때 왼쪽을 보면서 핸들 쪽 하면 돼요. 왼쪽 볼 때 차를 보지 마세요. 2차로가 어디 있는지 봐야 돼. 알겠죠? 자, 뒤에서 빵에도 놀리지 말고 신경 쓰지 마. 괜찮으니까. 알겠죠? 자, 클러치 밟고 2단. 2단. 아니, 지금 4단이야. 옆으로 꺾어. 브레이크 떼고. 그렇죠. 클러치 천천히 들고. 그렇죠. 엑셀 살짝 밟고. 아직 꺾지 말고. 엑셀 그만 밟고. 자, 왼쪽 보면서. 자, 천천히. 엑셀을 자,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제 엑셀 밟고. 좀 더 밟고. 클러치만 밟고 3단. 엑셀 좀 더 밟고. 자, 클러치만 밟고 4단. 됐어요. 이렇게. 멀리 보고. 이렇게 본인 몸이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엑셀 핸들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자, 본인 몸을 한번 잘 봐요. 어떻게 가는지. 도로 중앙에서 약간 왼쪽이죠. 네. 이 느낌으로 가면 돼. 이 느낌 알겠죠? 네, 이 느낌. 아, 이 느낌으로 내가 주행하면 된다는 거. 자전거 탔다 생각하면 돼요. 요 정도 엔진 소리만 나면 돼. 이러면 딱 50이야 네, 더 시끄러워지면 안 돼, 엔진 소리가. 자, 이 느낌 알겠죠? 자, 본인 보세요. 커브 길이라고 핸들 확 꺾으면 안 돼요. 핸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 커브지만 핸들은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별로 안 움직이죠? 미세하게. 이렇게 따라가듯이. 이렇게 따라가듯이. 그죠? 그리고 아직 풀면 안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슬쩍 푸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예.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좋아요. 멀리 보세요. 편안하게. 옆에 지나가는 차 쳐다보면 안 돼요. 그리고 본이 약간 쏠리면 약간만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핸들 너무 밑에 잡고 있다. 약간 위에 잡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자, 멀리 보시고. 자, 엑셀 힘 빼고 내리막이죠. 자, 앞에 신호등 무슨 색? 빨간색이죠? 자, 브레이크 발 얹고. 자, 속도를 약간 줄입니다. 30km 구간이니까. 좀 더 줄여봐요. 더 줄여봐요. 더, 좀 더. 조금만 더. 오케이.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이제 브레이크 살살 누르세요. 더 눌러요. 브레이크 더 눌러. 브레이크 더 눌러. 예, 그렇지. 더 눌러요, 브레이크. 예. 자, 브레이크 더 눌러요. 예. 살짝 떼, 이제. 그렇지. 오케이, 정지. 기어 중립. 자, 왼발 들고. 자, 이제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오르막이 있을 거예요. 네. 오르막이 있으면 내가 브레이크를 딱 떼는 순간 차가 약간 밀릴 수 있어요. 밀리면 놀라지 말고, 클러치 확 들지 말고 천천히 들면 돼. 어차피 뒷차 이 정도 거리 뛰어놨거든요. 밀린다고 바로 사고 나는 거 아니거든. 내가 사고 날 것 같아 밟을 거니까. 밀리면 당연히 경사로니까 땡기는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럼 힘이 더 필요하거든. 그럼 클러치를 확 들면 안 돼.
힘이 더 풀으니까 더 부드럽게 붙여줘야 되거든. 그럴수록 더 오히려 천천히 들어줘야 된다고. 약간 밀리다 올라간다고. 이해됐죠? 네. 밀린다 놀래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들면 꺼져요, 시동.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클러치는 밟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다리 아파, 나중에. 집중력 떨어졌대, 그냥. 자,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아, 2단. 자. 2단. 1단이잖아요, 2단. 브레이크 떼고. 이제 엑셀 살짝 밟고. 자, 20 넘으면, 아, 30 넘으면 안 되니까, 요 정도 엔진 소리. 이 소리 들으면서 가세요. 앞서 약간 오른쪽. 계기판 너무 오래 보지 말고 0.1초만 봐요. 예, 요 소리 좋다. 요러면 20, 한 2km, 23km 정도예요. 예. 좋아요. 약간만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딱 좋아요.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야. 트럭 쳐다보지 마세요. 네. 사고 안 나니까.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예. 조금만 더 밟아봐요. 오케이. 좋아요. 요거 좋아요. 요거. 아직 어린이 보고요. 예. 앞에 신호등도 보고. 약간만 오른쪽으로. 그렇지.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간만 오른쪽. 자, 신호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엑셀 밟고 60km 빨리 통과. 클러치만 밟고 3단. 엑셀 밟고. 그렇지. 잘했어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힘은 빼고 다시 엑셀로 가고. 그렇지. 좋아요. 자, 엑셀 조금만 더 밟고. 자, 150 넘으면 깜빡이만 켜는 거예요. 차로 변경 없어요. 네. 자, 깜빡이 켜고.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이제 브레이크 발언져 놓고 힘은 주지 말고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살살. 브레이크 힘 빼고. 그렇지. 오케이. 정지. 중립. 왼발 들고. 자, 여기 이제 오르막이에요. 네. 자신 없으면 1단으로 하는 거야. 네, 자신 없으면 1단으로 하는 거야. 시험 볼 때는. 자, 2단으로 우선 연습을 할게요. 네. 자, 기어 넣고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대세요. 아, 천천히. 네, 됐어. 오케이. 좋아. 좋아요. 잘했어요. 오케이. 이제 엑셀 밟아요. 잘했어요. 밀리는 거 당황 안 했어요. 잘했어요. 네. 저 선 따라가면 돼요. 저 트럭 따라. 오른쪽 끝으로 붙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예, 네, 돌아요. 그렇지. 오른쪽 끝으로. 아니,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네.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풀고. 3단. 오케이. 엑셀. 아, 신호등. 브레이크 발. 네, 브레이크 발. 정지. 방금 클러치 먼저 밟았죠, 그죠? 네, 클러치 꽉 밟아. 정지.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자, 방금 같은 게 이제 클러치 먼저 밟았는데, 감점은 아니야. 왜냐면 30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30 넘었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감점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 엔진 브레이크 미상은 어느 정도 해야 감점 먹냐면, 내가 30 이상에서 클러치를 밟고, 5초 이상 주행했을 때.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감점이 돼요. 그게 이제 기준이 뭐냐면, 5초 정도가 보통 한 30m 주행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엔진 브레이크 미상으로 감점 떠요. 예. 그래서 기어 변속할 때는 감점이 안 뜨는 거야. 왜? 클러치 밟으러 나와버리잖아. 그지? 5초 동안 우리가 밟고 있지 않잖아. 그지? 자, 여기 쭉 달리면 저절로 1차로가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좌회전하면 또 오른쪽 끝으로. 그 우회전 두 번 하면 끝나는 거야.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쭉 직진, 엑셀 밟고, 좀더 밟고, 3. 그렇죠. 잘했어. 엑셀 밟고, 약간 오른쪽. 엑셀 밟고 4. 지금 약간 왼쪽 쏠린다. 약 300m 앞 고가 자도 우측 옆길입니다.
약간만 오른쪽.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속도. 자, 앞에 차들은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직진이에요. 엑셀힘 빼고, 엑셀힘 빼고 차 들어온다. 그렇지. 왼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좌측 깜빡이. 속도 더 줄이고. 더 줄여요, 더. 더 줄여. 클러치 들어가고. 앞에 정지. 클러치를 밟기 위해서라도 줄여야 돼요. 30까지는. 중립. 여기서 내가 아까 속도를 자꾸 안 줄여버리면, 여기 정지선 점점 가까워지잖아. 그러다 보면 클러치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 미리 여유있게 줄이면 내가 클러치를 여유있게 쓸 수 있잖아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더 줄이라고 한 거야. 왜냐면 어차피 못 가는데 빨리 갈 필요 없죠. 어차피 못 가니까 빨리 달려와서 멈출 필요가 없는 거야. 미리 척도를 줄이면서 들어와야 내가 여유있게 클러치를 쓸 수 있는 거야. 자, 오른쪽 잘 보세요. 차들. 자, 우리 이때는 2단으로 우회전 해야 되겠죠? 이쪽이 차가 오니까. 끼어들어야 되니까. 이럴 때 3단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야. 위험하지 않으면 3단. 위험하면 저렇게, 저 멈췄다고 들어오는 거 보이죠? 저렇게 합류니까 저 차들 보여요. 건너편에. 그죠? 네. 저럴 때는 2단으로 해야 되는 거야. 출발하듯이. 그러니까 무지급 우회전을 3단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4단은 시동 꺼져요. 자, 이럴 때는 2단으로. 차 안 와. 직진 신호야. 이쪽 차 안 오겠죠? 직진 신호면 여기도 차 안 오고, 저기도 차 안 오고, 안 오잖아. 이때는 뭐 3단으로 우회전해도 되겠지. 만약에 사람이 서 있어. 2단으로 바꿔서 우회전하고. 사람이 서 있으면 멈춰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사람이 건널려 서 있으면 앞차들이 막 가도 같이 따라가면 안 돼. 본인은 서야 돼. 사람 안 쓰면은 감점 10점 내지 실격까지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회전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좌회전이야 뭐 신호 받고 도니까 그래 어려운 게 없는데. 자, 기어 잡고 있고 이제 바뀔 때 됐어요. 자, 기어 넣고. 아니 그래 하면 4단이야 그렇게 하면.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들고. 그렇지. 예. 그렇게 하면 4단 됩니다. 아시죠? 예. 엑셀 살짝 밟고. 예. 좀 돌려줘. 이렇게 왼쪽 보면. 이렇게. 예. 이렇게 끝으로, 그죠? 이렇게. 알겠죠? 예. 속도 올리고. 3. 자, 쏠린다. 이런 기회를 쏠리면 안 돼요. 엑셀 밟고. 4. 저 스파크 보이죠? 저 차 따라갑니다. 너무 세게 밟 필요 없고 우회전할 거니까. 이렇게 요 정도 속도로만.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속도 줄이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속도 더 줄여. 더 줄여. 자, 클러치 밟고. 자, 2단 바꿉니다. 클러치 부드럽게 들고. 그렇죠. 이제 엑셀 살짝만 주고. 자, 오른쪽. 왼쪽 차 보지 말고 오른쪽 돌립니다. 자, 돌려요. 자, 돌립니다. 오케이. 오른쪽 끝으로. 자, 이제 좌측 깜빡이 켜요. 엑셀 살짝 밟으면서. 자, 왼쪽 봅니다. 앞에도 보고, 엑셀 밟아. 밟아. 본인이 먼저야, 뒤차잖아. 앞에 보세요, 이제. 깜빡이 끄시고. 뒤차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옆에 차만 신경 쓰면 돼. 3단. 천천히. 그렇지. 오케이. 아까 출발할 때 기어 이렇게 넣으면 4단 돼버려요. 그럼 신호 꺼진다고. 오케이? 예. 자, 앞에 신호도 빨간불이죠, 그죠? 예. 자, 요 정도에서 브레이크 발언지고. 힘은 빼고 계속 갈 겁니다. 자, 앞차들이 우회전하기 때문에 멈출 수도 있어. 횡단보도 사람이 있으면. 그걸 주의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지금 파란 초록불이라고 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엑셀로 가고. 그렇지. 멀리. 속도 조금만 더 내고요. 좀 더 내도 돼요. 오케이, 좋아요. 자신감 있게. 이제 우회전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건 칼치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운전을.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저게 이제 칼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저 앞에 차들 빨간불 들어오죠? 그럼 본인도 브레이크 가요. 앞에 신호가 걸렸죠, 그죠? 예. 약 150m 앞.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로 살살살 마무리. 브레이크 힘 빼고. 그렇지. 좀 더 힘 빼고. 좀 더 갑시다. 좀 더 힘 빼. 스탑. 됐어요. 기어 중립. 왼발 들고. 자, 이게 빨간불이 이 신호등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 근데 저기 초록불이라도 여기 들어오면 적신호야, 무조건. 이 신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엑셀 밟고. 속도 좀 더 올리고. 좀 더 올리고. 3. 자, 3단이 아니라 3단. 그렇지. 엑셀 밟고. 자, 오른쪽 위험한 거 없죠? 그래서 3단으로 가는 거야. 자, 일로 오른쪽으로. 자, 엑셀 힘 빼고. 자, 합류죠, 그죠? 왼쪽에 차 안 오죠? 보고? 없죠? 앞에 보고? 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차가 오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열로, 2차로. 오케이, 잘했어요. 신호 빨간불이죠? 예. 발은 브레이크 위에. 클러치 들어가고. 시험을 중요합니다. 중립. 왼발 들고. 자, 다시 기어 놓고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자, 출발. 자, 엑셀 밟고 속도 올려요. 3단 도로폭이 넓죠, 그죠? 4단이야 3단 밀어요. 엑셀 밟고. 자, 다 왔어요 이제.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오른쪽 여기 들어갈 건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한번 보세요. 오토바이 있나? 없죠? 앞에 보세요. 꺾기 전에 한번 보셔야 돼. 자, 클러치 들어가고. 여기 앞에서 브레이크 마무리. 조금 더, 좀 더,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오케이, 정지.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누르지 말고 올려. 쭉. 그렇죠. 그 다음에 시동 끄고. 내 몸 쪽으로. 그렇죠. 그럼 끝난 거예요. 오케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기어 헷갈리면 안 돼. 만약에 이게 2단 넣다가 가다가 기어를 3단이 아니라 4단 넣는데 안 꺼지면 다행인데 재수 없으면 꺼져, 시동. 그리고 안 꺼져도 3단 기어인데 4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속불가가 뜬다고. 가속불가로 자동 감전되는 게 있어요. 그 오전 감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3단 넣으세요. 천천히 넣어도 되니까. 2, 3, 4. 시프트 다운은 상관없는데 시프트 업은 무조건 정확히 순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C코스 갈 거예요. 여기서 아까 우리 출발한 데 가는 게 A야. 근데 지금 우리 C를 갈 거예요. C. 오케이? C를 갈 겁니다. 그래서 A랑 C는 출발 지점이 같다. 길도 비슷하고. B랑 D랑 같아 또. 시간 제한은 없어요? 네, 시간 제한 없어요. 근데 너무 느리게 가면 실격시켜요. 그래서 40에서 한 60 사이로 달린다 생각하면 돼. 50km로는 40, 60km로는 한50 조금 넘게. 오케이. 자, 시동 걸어주시고.